미국 템플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이런 대학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미국 대학의 졸업장으로 학비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00명 가까이가 속았는데 대선 후보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구글에서 템플턴 대학교로 검색을 하니 주소가 뜨고 간판 사진도 나옵니다. 미국 주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라며 30년 동안 24개국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홍보물엔 쟁쟁한 정치인들이 교수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45살 김모 씨와 39살 박모 씨는 그럴듯한 대학 이름을 꾸며낸 뒤 학위 장사를 벌였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로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Hi, this is Templeton University of Charlotte. Nobody answer the phone right now. 사교 파티를 열고 학위 수여식도 했는데 외국인 교수진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미국 대학 졸업장이 나온다는 유혹에 199명이 학비 17억 원을 냈습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한 후보도 학년란에 이 대학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사가 시작되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조금씩 뭐 이렇게 그 변명을 하려고 건물 같은 걸 매입하고.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가짜 대학들이 많다며 반드시 교육부 인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